아침에 잘못 일어나서 산소 문제를 풀어야 알림이 꺼지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몇주 쓰다 보니 암산이 점점 빨라져서 다 풀고 다시 자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편집도 했습니다. 부지런해진 기분이 들어서 아주 기특했습니다. 매일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걸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8시 15분에 너무 졸려서 다시 누웠습니다. 특이하게 개인 냄비에 넣어서 먹는 곳이었습니다. 여유있게 먹으면서도 내 소고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유자씨가 마법이 시작되었는데 마법통이 심하다고 해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플 때 잘해주면 노력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칼로리가 높겠네요. 그렇죠. 저도 내일 오전에 10시 11시 소중한 건 언제나 날 겁나게 만들어 8시까지는 오지 않을까? 근데 둘째 날은 너무 막 돌아다니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괜히 또 올 때 애매한 시간 차 엄청 막힐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일찌감치 오는 게. 인스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각비로 김과장이 호떡을 쐈습니다. 호떡 아주머니께서 호떡을 태우셔서 3개를 더 주셨어요. 지각비는 김과장과 저의 1대1 내기입니다. 절약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절약을 이제 사실 절약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인터뷰를 마치고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두탕을 뛰게 되었네요. 35살 동갑내기, 미술계통 직업, 우울증, 비슷한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런 분도 우울증을 겪었다니 의아했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가끔 지인들 중에서 몇몇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밥은 사주셨는데요. 나가는 길에 이 가게 사장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 몇 달간 보았던 어떤 콘텐츠의 반전보다도 놀라웠습니다. 가끔 도시락 싸기 엄청 귀찮은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 초심을 잃었다고 말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 1년 내내 도시락을 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거 피드백 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더라고. 그림으로 왜 이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고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그림을 만드는지 디자인 쪽으로도 약간 접근을 해서 모자이크. 오늘 저녁은 미역국입니다. 마법에 좋다고 해서 미역국을 먹기로 했습니다. 미역국 치고는 제법 비쌌습니다. 일단 미역국으로 유인한 뒤에 비싼 재료를 넣어 비싸게 파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비싸서 그런지 맛있었습니다. 세계의 느낌표에서 신메뉴가 잘 팔렸으면 하는 사장님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장년인가? 엄청 잘 써가지고 양지? 네, 그게 뭐예요? 위자씨가 새로 산 다이어리를 자랑 중입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사본 적은 없어서 다이어리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쓰고 얘도 붙였어요. 이거 하면 끝까지 잘 써요? 네, 이거 금요일 아침에 유자씨 집 앞으로 몰래 석류즙을 보냈습니다. 석류가 마법에 좋다고 하네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금요일 점심에는 신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신박사님은 체인지 그라운드와 다른 몇몇 회사의 대장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심은 얻어먹었는데요. 소득세 1억을 넘기기 전까지는 밥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백수가 된다면 신박사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소득세 1억은 바라지도 않으니 연봉 1억이라도 넘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트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늘 받기만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안쪽은 노트고 표지에 고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고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를 주신 숨겨진 의미가 있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냥 이뻐서 사주신 것 같습니다.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씨가 금요일에 부산에 가는데 부산에 있는 지인분께서 사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초보 유튜버에게 이런 상황은 많이 낯섭니다. 돈 아껴 쓰시라고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빈둥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서 무언가 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행동을 많이 할수록 미래의 행복을 끌어다 쓰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밥을 밤에 한번 봐볼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없는데? 오! 그리고 이거 뭐? 짱이네. 단무지 하얀색. 그럼 먹어볼까요? 네. 우와, 진짜 잘 치시네. 한 바퀴 늦은 것 같은데요. 저 설명 같은 거 좀 써줄까? 태그 넣었어요? 응. 태그 넣고. 브이로그, 재채근무, 직장인, 직장인 브이로그.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네 진짜. 올라왔어. 올라갔다. 그럴 수 없어. 봐주세요. 제가 가서 좋아요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파이어를 못 넣네.
갑자기 건강 관리로. 이거 뭐 아침에 양주 마시는 줄 알겠는데.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유자 씨의 마법도 끝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 할 때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은 마법을 해서 힘들지만 나중에 마법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서 힘들어 할 때도 옆에서 지켜주고 싶네요.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걱정 없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